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30대 남성에 이은 두 번째 생존자 구조인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밤샘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태풍 힌남노로 전국에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전 피해가 약 9만 가구, 시설물 피해도 1만 2천여 건에 달하는데 특히 이번 태풍 피해가 포항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과 포탄 등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구매를 요청한 징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떠나간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지, 또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지 쟁점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따져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주민 두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숨쉴 공간이 있는 에어포켓 등에서 숨을 쉬며 버틸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구조된 7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들 것을 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39살 남성 A씨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실종신고 13시간 만으로 오한 증세만 있을 뿐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 반쯤 뒤 또 다른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51살 여성 B씨로 발견 당시 저체온증이 나타났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을 살린 건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A씨는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B씨는 아예 배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 공간에서 에어포켓이 생겨 호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지하에 가면 배관들이 위에 상부에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실종자 7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명은 최초 실종자 명단에 없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규모는 최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만 2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태풍 힌남노에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내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물살이 거센 강물이 차지했고 자동차와 가구 등도 둥둥 떠다녔습니다. 해병대는 수륙양용 장갑차를 투입해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중앙분리대가 주저앉았고 커다란 가구가 떠내려갑니다. 편의점도 시장 상점도 온통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물바다로 변한 포항 시내에는 지붕까지 잠긴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흙탕물에 잠긴 아파트 단지로 각종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옵니다. 포항을 관통한 태풍 힌남노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냉천 등 도시마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내 도로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잠겨 119 구조대 출동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가 출동해 구조활동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고무보트 11척에 나눠 타고 시민 3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포항에서는 주택과 상가 1만 2천여 동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2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피해 조사 초기 단계여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불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도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8곳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주민 800여 명이 대피했고 하천 주변에 있던 한 펜션은 지반이 무너지면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위태롭게 서 있던 나무 한 그루가 흙더미와 함께 쓰러집니다. 곧이어 주변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흙더미의 무게에 밀려 승용차가 밀려 내려간 겁니다. 저 또 무너진다. 우와, 저 엄청나다. 저 밀리는 거 봐. 차 밀린다. 포항 용흥동이 야산이 무너지면서 한 건물 주차장을 덮쳐 승용차 7대가 흙더미에 갇혔습니다. 산사태에 쓸린 토사 흙탕물이 이곳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한 10분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쾅 소리와 함께 나무도 넘어지고 물도 많이 내려왔어요. 포항 남구 신광천 주변에 있던 펜션 한 채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빠른 물살에 집안이 무너지면서 하천 일대 공장 건물들도 쓰러졌습니다. 폭탄 터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쿵 하고 나면서 토사들이 다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전신주는 쓰러졌고 폭우에 도로는 끊겼습니다. 신호등마저 망가져 차량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만 도로와 교량 47건, 산사태 8건 등 모두 312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흰남노의 위력과 피해는 밤새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시민들은 SNS에 피해 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대피를 당부했는데 일부 몰상식한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든 남성이 방파제로 다가가고 잠시 뒤 집채만한 파도가 그대로 집어삼킵니다. 우와! 파도에 밀려간 남성은 온몸이 물에 젖은 채 황급히 반대편으로 피합니다. 유튜버가 부산의 방파제에서 태풍 상황을 생중계하려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태풍 피해가 특히 컸던 포항에서는 조금 열린 유리문 틈으로 흙탕물과 함께 비바람이 쉴 새 없이 파고들어오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도는 강물처럼 변해버렸고 상가 골목은 구석구석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 소리도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부산의 도심에서는 늦은 밤 귀갓길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저 멀리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정전이 돼 암흑천지로 변하는 거리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가장 먼저 흰남로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에서는 덤프트럭 기사들이 상점 유리문 앞에 차를 세워 강력한 비바람을 막아준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민주당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고 학계 출신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는 삼선의 박대출 의원과 윤재욱 의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3선 이상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을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뭐 원내대표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늦게나 가져 아침 하겠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은 고사했고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호남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동서화합 미래위원장과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당무감사 위원장을 지낸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도 거론됩니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 후임에는 경남 진주 출신의 3선인 박대출 의원과 대구 달성 출신의 윤재욱 의원 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의 4선인 김학용 의원도 거론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건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백현동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등 모두 세 가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며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지 피해자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을 했지만 필요하면 소환 조사도 할 수 있었음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와 숨진 김문기 전 개발처장과 관련해 언급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 공소시효는 9일 자정.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보필했던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이제 대체했는데요. 자, 이거 보면 이제 뭐 민주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정치 탄압이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이제 와서 주장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뭐 붙었던 지난 대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당시 이미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죠. 후보에게 위험하니까 국감 받지 말고 그냥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하고 그냥 대통령 후보에 전념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뭐 돌출 발언이라든지 이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망이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백현동 용지 변경 상향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시행사가 3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이익을 낸 사건이었죠. 예. 그로 인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으로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관련된 자료나 증거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사가 더 강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 전에 서면 조사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출석을 요구한 건데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치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특히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봐줘야 하는 것이냐, 봐주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문제는 그 전국 전체를 협치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이런 그 어떤 소망이 있는데 예. 이제 정치권은 이것을 좀 더 여야 강경 대결로 몰고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검찰에 영향을 주니까 충분히 서면 답변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추석 밥상에
당대표를 올려서 망신주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쟁으로 보이고 결국 정쟁으로 가면 여야 대통령 선거처럼 50대 50으로 뭔가 지지율이나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획의 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서 당론으로 채택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지도부에 합류한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르면 네. 오늘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 전원 명의로 발의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앞서서 네. 우상호 비대위에서는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새 지도부 들어서 이 특검법에 속도를 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는 우상호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나 예. 그리고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한 입건 개입 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에 관한 내용은 확실하게 공유되지는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또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한 내용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도 아, 그 두 내용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라고 저하고 의견을 공유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의 녹취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예. 나왔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꾸 무혐의 그리고 또 주가 조작은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기소된 사안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아니면 뭐 제대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 가족, 부인, 배우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국민도 요구하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특검법을 이제 추진을 하시면 그럼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 겁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 국정조사의 내용은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제대로 되는 공적 채용이 아니라 사적 채용, 관계자, 코바나 컨텐츠 관계자 등등 그리고 뭐 어떤 사적 관계 채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또 사적인 관계로 리모델링 이권에 개입된 것들이 정황이 드러났다. 요 내용이 국정조사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의 내용은 그것이고요. 예. 특검의 내용에 집중되는 것은요. 주가 조작입니다. 예.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그리고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는 게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특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대통령한테는 네.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에 네. 하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네. 좀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고 특검 당사자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그것도 특별히 대통령 부인인 배우자에 관한 특검을 거부할 리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특히 특검을 많이 해봤던 당사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뭐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네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재임 기간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 네네. 대해서는 수사가 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5년 후에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소되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소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소와 구속의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서 수사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내용 자체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받을 수 있고 수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기소되지 않는 공소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 이것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 또는 그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는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소추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찰에 불출석하기로 불출석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을 네네. 당내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 네.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총에서는 불공정한 수사, 정치적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한 수사, 정치 탄압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서면 요구가 왔던 거죠. 서면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예. 서면 요구가 있었고 서면 요구가 언제 있었냐면 한창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막바지에 있었던 겁니다. 예. 검찰이 올 2월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내용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것을 야당 대표에게 서면 제출을 약 8월 20일경에서야 그 이재명 대표가 알게 된 거죠. 그 한창 전당대회를 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출석 요구는 이 수사 준칙에 출석 요구 당사자와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출석 요구를 하게 된 거라서요. 서면 답변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서면 제출했고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의거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좀 제때하고 제때 요청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의총에서는 정치적 수사, 정치적 탄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어제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아니 김문기 씨를 당시 하위 공무원이라 잘 몰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럼 경기도는 왜 압수수색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예. 기억을 압수수색한 건지 표현을 압수수색한 건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대통령 발언,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발언, 허위사실 유포, 모든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이 제때 수사하고 제때 소환을 했다면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때 서면 요구를 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출석 요구는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서면 요구를 했었고 서면에 대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이유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좀 들으셨는데 그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예. 대체로 고소 고발을 서로가 치하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고 예. 일종의 이제 협치를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제 공세로 나가고 다시 고발하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까지 갔는데요. 예. 전체적인 이제 전국의 분위기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이게 정쟁적으로 대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검찰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당대표 선출 3일 뒤에 이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개항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이제 전국이 강대강으로 가면 예. 국민들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당을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사법에 대한 방탄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바라는 바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출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기회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연함이 좀 없었던 것이 아쉽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그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추가 소환을 요구할 게 여러 가지가 계속 있다고 계속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대통령 고발. 네. 자, 방금 전까지 이제 그 서영교 최고위원의 전화 내용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사적 채용의 국정조사, 그다음에 대통령 관련된 건데요. 예. 그야말로 그 전 민주당이야말로 그 전에 이 이슈들은 다 있었어요. 그 전에 이런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주장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 통보되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덮기 위한 발목 잡기다, 뭐 물귀신 작전이다라는 비판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건 사실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가 됐을 때도 이미 그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 검증을 했을 텐데 그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다른 그 이후에도 대선 때도 나왔던 문제는 더 이상의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대해서 좀 불충분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내지는 무혐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특검을 내세우느냐. 결국에는 추석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가 지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공개적으로 소환이 됐을 때 출두했을 때 그 화면이 추석 민심 내 일주일 내내 국민 여론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정말 그야말로 맞불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는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당시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검찰에 거?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이수진 의원이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한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묻자 이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 물어야 할 것을 왜 검찰에 따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은 많이 희화화가 됐었죠. 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시 보충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이제 많은 네티즌들을 통해서는 혹시 취중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이슈가 됐던 질문이 예. 있는데요. 어제 또 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요. 아마 이수진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분리가 돼 있다는 거, 검수완박법 통과한 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잖아요. 그 이후로 성범죄 관련된 거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이수진 의원이 말하는 그 AI라는 작동 시스템은 이게 지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 경찰이 아닌데 예.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왜 검찰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라고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해서 예. 사실 이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화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예. 이수진 의원 우선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지금 예결위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장인데 사실관계 파악 먼저 하고 의원다운 질문 수준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물론 뭐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명문을 내긴 냈어요. 해명문을 내긴 내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자, 이게 작동됐는지 물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과연 그걸 물은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뭐 이수진 의원의 좀 과욕이 빚은 해프닝인데요. 예. 여기에 또 한동훈 장관이 좀 친절하게 답하면 되는데 약간 또 말싸움에 이기려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답하면서 예.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몰랐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AI나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사전 탐지해서 걸러주는 장치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마 이수진 의원도 그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근경수사권 조정까지 파악해서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의원한테만 이렇게 말싸움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의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은 그 의원이랑 말싸움 했다기보다는 정말 못 알아들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황당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한 게 민주당 본인이고 이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주역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와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왜 검찰에서 일 안 하느냐, 너네 AI 갖고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더 이상에 어떻게 친절하게 할까라는 저는 그런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질의 예. 현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힌남노는 지나갔지만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포항의 인명피해가 컸는데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포항의 한 아파트 저희가 이제 영상을 네.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두 명이 이제 기적적으로 생환을 했잖아요. 네. 자, 이분들이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저께 최초에 이제 이 침수돼서 실종됐다는 이제 사고를 접하고 저도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이제 생환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들이 이 안쪽에 이제 물에 침수가 되는 상황에서 안쪽 공간에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공기가 있던 공간들이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구조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천장면에 가깝게 배관 위쪽으로 그래서 공기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으시면서 구조를 기다렸었던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돼서 아마도 이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안에 침수된 공간 안에 차여 있던 공기 주머니 에어포켓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포켓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공간 안에 물이 찬다 또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물이 찬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그 안에 생존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물이 차면서 최적상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도 물이 이제 공기가 없어지는 상황 또 이제 사람이 물 안에 이제 익수가 되는, 이제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상황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공기주머니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산소통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산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사실 이분들이 생존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뭐 생존에 대한 지식을 뭐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테고 그래서 천장에 자연적으로 생긴 에어포켓들이 곳곳에 있었을 텐데 다른 희생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거를 못 찾았을지. 아마도 이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에어포켓이라는 곳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움직이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침수돼 있을 때 있었던 공간 또 그 공간의 주변에 그 상부 부분에 에어포켓이 다행스럽게도 형성이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지금 이제 실종자 사망자로 확인된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도 저 바로 이런 에어포켓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접근할 수 있으셨. 다면 오히려 조금 이제 생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텐데 우연찮게도 이제 이 두 분한테는 이런 부분들 어떤 공간적인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됐던 것이 아닌가 다른 분들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물이 그렇게 많이 차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여기 이제 침수가 이제 시작되면서 안내 방송을 한 관리사무소 측이나 또 내려가서 차를 내 차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 거주자분들도 다들 이렇게 이제 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상승하고 찰 거라는 생각들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일반인분들도 대부분 아마 물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하면 바닥을 통해서 천천히 들어오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외부에서 급격하게 물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물이 차올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차를 빼러 가셨다 하더라도 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왜 빨리 대피를 못했느냐라고 또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상황 보면 몸이라도 빨리 대피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라면 보행하는 속도라든지 거동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경사면이나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충분히 대피를 하시기에는 여건적으로나 또 물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울 집중호우, 수도권 집중호우, 충청 지역 집중호우에서 저희가 알듯이 실험을 해서 알듯이 자동차 부분에서 무릎 정도까지만 물이 차더라도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도 많이 빨리 대피를 못 하셨던 이유가 현관문의 문 바깥쪽에 이제 물이 차면서 문이 생각처럼 빨리 안 열리더라. 웬만한 힘으로는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이제 사실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대피하실 수 있는 경로라는 게 내려갔던 계단. 혹은 아니면 이제 차량이 내려오는 램프, 경사로가 이 두 가지가 아마 유일했을 텐데요. 아마도 계단으로 다시 가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잘 안 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경사로로 빨리 대피하는 게 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사로 쪽으로 가셨다가 오히려 물이 들어오는, 내려오는 물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장애가 컸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조됐던 그 30대 남성분 그 상의를 탈의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탈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보통 이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옷을 입어야 좀 따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옷이 이제 젖은 옷인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 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기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에어포켓의 상당 부분 몸이
노출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 속에 젖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포켓 위쪽으로 몸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예. 굳이 옷을 입어서 찬물에 젖은 옷을 체온을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옷을 벗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대부분은 그래서 일단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옷이 젖은 상황이라면 물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옷을 벗든 입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물 밖에 나온 상황이라면 젖은 옷을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체온을 낮추는 그래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포항에서 유난히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 마산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포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이유는 뭔가요? 예, 어저께 태풍이 이제 어저께 새벽부터 태풍이 이제 남해안변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예. 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예. 남해안 지방에는 그렇게 많은 비 우리가 뭐 물론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북 쪽으로 이제 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울산, 포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지 않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많은 비가 왔다. 8월 초에 뭐 서울에 이런 이제 침수를 겪었을 때랑 동일하게 거의 1시간 만에 11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면서 일단 기존의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 침수 대비에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이제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포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7개의 하천이 이제 범람을 네. 하는 위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우 상황들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예. 포스코 제철 공장에서. 예, 보통 우리가 비가 오는 때는 화재가 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포스코에 화재가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확인된 바로는 최초의 예.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전기실에 화재가 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실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포스코 내에 이제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사실 이제 코크스를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가스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 가스들을 그냥 모아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 정전이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가동이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들 방출하는 상황에서 이제 불꽃들이 많이 보이면서 큰 화재로 이렇게 이제 오인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최초의 이 화재의 발생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예. 합선이 침수라든지 혹은 전기적인 요인, 이제 물이 이제 닿으면서 발생한 합선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지하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자동차도 중요하겠지만 내 재산이니까 중요하겠지만 물이 차는 상황이 많이 차든 적게 차든 네. 일단 본인이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가장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 예, 안내 방송도 그렇지만 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다른 층 높은 위층으로 올라가거나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이 이제 적당히 조금 얕은 수위로 차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물에 의해서 위험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전기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이를테면 전기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 뭐 감전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라 또 판단을 하시라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포항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상인 뭐 엄청 피해를 예.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이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신속한 복구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피해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예. 개인 영역에서 이제 사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복구 또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할 일들은 뭐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또 공적 지원금을 이제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 재난 지역에 대한 어떤 복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사적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외면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다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은 일단 침수된 지역이나 침수된 가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임시 주거 시설에서 이제 당분간은 지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임시적으로 지내는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 감염병 같은 것도 아직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활 여건이나 스트레스, 또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여건들을 충분히 좀 갖춰드리면서 신속한 복구. 그리고 이제 침수 지역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개인 가옥 중심으로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임시 복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요. 또 수해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방송을 듣고선 내려가셨다가 네. 이런 참변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피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번에도 사고를 당한 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내방송을 한 것은 굉장히 잘 뭐 당연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음 조치가 차를 빼러 내려가시죠. 빨리 차를 빼십시오가 아니라 네. 사고 있으니까 수해에 대비하거나 빨리 이제 건물을 빠져나가시든지 아니면 뭐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하시라든지 안전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또 좋았을 텐데 예. 사실 이분 뭐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 잘못했다라고 탓하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행동해야지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알지 못하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매뉴얼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네.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제공이 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건물 내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에도 침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또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건물의 시설적으로는 뭐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이제 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구에서 조례로도 지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다 법으로 설치하게끔 하느냐라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차수판을 설치하라고 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 정말 적정한 미리 사전적으로 누군가는 설치를 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설치하라고 한 것만으로 다 안전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에 필요하다면 침수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물이 유입됐을 때 대규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물 중심으로 네. 차수판 설치를 일부 의무화하는 것들 또 그리고 차수판 설치에 더해서 치수에 관련된 이런 이제 침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을 운영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돌아보시죠. 네, 언론 브리핑에 나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러시아가 북한에서 전쟁에 사용할 포탄을 샀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Yes, we do have indications that Russia has approached North Korea to request ammunition. 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구매한 무기 종류와 규모 등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는 이란에서 군사용 무인 항공기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 뉴욕타임스도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황이 러시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영국 40대 총리로 새롭게 선출된 트러스 총리가 관저 앞에서 취임 연설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롤 모델로 꼽아왔던 트러스 총리, 취임 일성으로 폭풍우를 이겨내고 영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호의를 받으며 다운인가 10번지 총리실 앞으로 들어오는 트러스 영국 총리. 환호와 박수 속에서 관례대로 단상에 올라 첫 연설을 시작합니다. I have just accepted Her Majesty the Queen's kind invitation to form a new government.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together we can ride out the storm. We can rebuild our economy. 고임금 일자리와 안전한 거리, 기회가 있는 열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직접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United with our allies, we will stand up for freedom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트러스 총리는 연설을 마친 뒤 남편 휴 오리어리 씨와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러스 내각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와 외무, 내무, 재무장관 등 4대 요직에서 백인 남성이 제외됐습니다.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엔 쿼지 커텐과 제임스 클리버리가 임명됐는데 두 사람 모두 각 직책의 첫 흑인 장관입니다. 내무장관에는 수엘라 브레이먼 법무상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놔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으로 기사 구인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지 사회부 송민성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5일에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우선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은 2019년 2월 기준이죠.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 뒤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선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심야 할증 시간도 현행 밤 12시부터 새벽 4시인 것을 2시간 앞당겨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시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높이는 안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요금 올린 지 2년이 조금 올린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안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남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관련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안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을 불러오겠다는 거겠죠? 네, 그 택시 기사, 그중에서도 법인 택시 기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떠나간 택시 기사들을 업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의 택시 기사는 2019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10만 2천여 명이 있었는데 2년 반이 지난 6월 말에는 7만 4천여 명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2만 7천여 명, 그러니까 약 27%가 급감한 것이죠. 예. 또 택시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법인 택시기사의 63%가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법인 택시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최근에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예. 뭐 사실 뭐 택시기사 고령화가 네. 뭐 주요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요금 개편을 통해서 뭐 젊은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우선 택시 요금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법인 택시회사는 오랫동안 이 산업금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내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사들이 할당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예. 혹은 단거리 승객들 탑승 거부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법으로 이 산업금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이 산업금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이 역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바로 열심히 일을 해도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5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네, 이 택시 기사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고 예. 그래서 이 전액 관리제가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해외 사정도 좀 궁금합니다. 해외도 이런 택시 대란을 겪고 있나요? 일단은 이 업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의 보완제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예. 우버가 대표적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그쪽도 기존 택시 업체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이제 뉴욕시 택시들도 우버의 포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네. 처음에 우버가 들어왔다가 나갔고 그리고 타다도 있다가 네. 타다 금지법이 생겼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이 타다 금지법이 꼽히고 있는데요. 예. 택시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법이 발효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만 명 넘는 타다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만 지금의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택시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이 돌아온다면 좋은 방안이겠지만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거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택시는 지금 현행법상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이 서민들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이유로 택시 요금 인상도 추진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가뜩이나 고물가로 요즘에 고통받는 소비자들은 불만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다시 택시 수요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택시 수요도 수요지만 택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처우가 과연 좋아질지 이것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현재 서울시 택시 기사들은요. 하루에 10시간씩 26일 만근을 해야 겨우 200만 원 웃도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끝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요금 인상을 통해서 늘어난 수입금이 실제로도 택시 기사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타다나 우버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 문제를 공론화를 해서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이 이제 택시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회부 송민성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동시에 개막했던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작가 김수저 씨를 박소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보따리를 실은 트럭을 타고 곳곳을 유랑하는 여인. 소중한 것을 감싸는 도구이자 동시에 유랑민의 처지를 대변하는 보따리에 전 세계 미술계는 열광했습니다. 보따리 작가 김수자의 시작입니다. 세계의 혼란상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의 조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좀 더 확장이 돼서 그런 난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바늘 삼아 분열된 것들을 봉합하고자 했던 바늘 여인 작업은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대지를 다시 잇자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타자로 또는 인류로 또는 자연과 또 세계 우주로 연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작가로서 그의 목표는 현실을 변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지금 여기에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물음을 탐구합니다.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떤 답을 나름대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가로서 그 작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지 않나.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같은 반 학생이 40대부터 80대인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창 학업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이 찾는 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매년 노래자랑을 엽니다. 무대를 준비하며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참가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남편이 추천해준 곡을 듣고 아픈 남편을 위해 참가한 학생도 있었고
제천에서 매일 KTX를 타고 통학하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열정적인 참가자도 나란히 본선의 진출에 대결을 펼친 자매도 있었습니다. 응원석에는 참가자들의 동급생, 가족, 친지들이 찾아와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노래보다 흥이 많아 참가했는데 본선에 진출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던 한 참가자는 같은 반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을 얻는 듯 더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만악도들의 불꽃 같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기온도 쑥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충청과 호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앞으로 안개가 빠르게 걷히고 나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온 살펴보면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내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